외팔이 아버지의 죽음. 나는 한쪽 팔이 없는 아버지가 창피했다. 어머니는 얼굴을 익힐 때쯤 돌아가셔서 생각도 나질 않는다. 시골에 사는 외팔이 아버지는 몸이 성한 사람들보다 두 배 세 배 더 일을 했지만 돈벌이가 시원치 않아. 우리 가족은 배부른 적도 없었고 장마당에서조차 새 옷을 사 입지 못하는 형편이었다. 나는 이러한 가난이 싫었고 나아지지 않는 시골 생활이 싫어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다. 과외나 학원이라는 단어는 나에게 사치일 뿐이었다. 그냥 정말 그냥 무식하게 남들보다 덜 잠자고 닥치는 대로 책 한 권을 더 읽고 더 읽었다. 그렇게 쌓아온 실력은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나의 꿈을 위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고 있었다. 세월이 흘러 명문대에 입학도 하고 대기업에 취업도 하였으며 집안이 괜찮은 아내를 얻어 나름대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었다. 그러던 어느 날 동사무소 직원이 찾아와 누구누구를 아느냐고 물었다. 가족들은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며 어리둥절하는 순간 나는 동사무소 직원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방문 목적을 물어보니 시골에 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다. 내 가족들은 내가 고아라고 속여온 터라. 부모나 가족이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서 가족들 몰래 얼마간의 용돈을 통장으로 보내는 것 외에는 일체 소식을 단절하고 살아왔다. 아버지 사망 소식을 접하고 가족들에게는 지방 출장을 이유로 시골집을 찾았다. 시골집에는 동네 어른들이 아버지 시신을 안치하며 간단한 장례 준비를 도와주고 계셨다. 누추한 방 안에 들어서니 호랍이 냄새가 코를 자극했으며 누렇게 변한 방바닥에는 한 장의 편지가 놓여 있었다. 아들아, 그동안 보내준 용돈으로 잘 지내고 있었다. 연락처도 없고 소식도 없었지만 너를 원망하지는 않았단다. 내가 외팔이가 된 것은 어릴 적 뒷산에서 불발탄을 가지고 놀던 너를 발견하고 내 몸에서 불발탄을 빼앗아 던져버리는 과정에서 나의 한쪽 팔이 날아가는 사고를 당했던 것이란다. 이제 나도 나이가 들어 몸이 쇠약해져 가고 있구나. 너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배불리 먹이지도 못하고 명절 때 새 옷을 입히지도 못한 게 한스럽구나. 미안하고 사랑한다. 아들아, 나는 아버지의 짧은 편지를 읽어 내리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. 외팔이 아버지를 어머니 산소 옆에 모시고 서울로 향하는 내내 가슴이 먹먹하고 한탄스럽고 죄스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. 내 고향은 한국전쟁 당시 38선이 있던 곳으로 휴전을 앞두고 한 치의 땅 1위도 차지하려고 아군과 적군이 치열한 공방전을 펼쳐진 전방지역이라 불발탄이 많았던 지역이다. 글쓴이 추산.